이런 가도 돼요? 거긴 남 학교야. 와, 학교 앞에 근사한 빵집 있어. 서울에서도 가끔 만나자. 단호박 하고요. 저 좀 삶아올게요. 그래. 아, 정희야. 단호박 많이 삶아. 먹고 싶었어. 왜야? 말만 삶아라. 아이언이구나, 아이언. 그치, 아, 근데 아이언으로 했었고, 그리고 MBC 에브리온에서 얼마 전에 또 잠깐, 티경이랑 했었잖아. 야, 나도 했다. 형, 같이 잠깐 했다. 드라마야. 드라마야. 단편 드라마. 어, 맞아. 인기 없다고 막 나와준다, 이거지? 너무해, 형. 어! 아무 존재감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대놓고 이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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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숨이 좋다, 너. 그죠? 오늘 분위기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일단 사람도 내 얘기 해야지. 아, 신동아, 야. 일단, 꽃미남이 연세 스타라 거 다 같이 찍은 거잖아. 아, 일단, 꽃미남 스타라 사건 하면. 말 그대로 제목이 꽃미남 연세 스타라 사건이잖아. 네. 나랑 성민 씨는 그 꽃미남 3명밖에 안 나오는 그 안에서 꽃미남 역할을 했어. 우리는 다 우리 이름으로 출연했는데 꽃미남 1, 2로에서 나온 거예요. 얘들이 진짜 꽃미남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지. 다른 애들이 꽃미남이어서 막 아니잖아. 야, 생각을 해봐. 야, 나는 잘 생각해봐. 영화 실미도에서 실미도가 주인공은 아니잖아. 그렇게 생각해봐. 우리 형에서 우리 형이 주인공이잖아. 꽃미남 연쇄 테러 사건에서 꽃미남이 주인공은 아니야. 꽃미남 연쇄 테러 사건이 주인공은 아니야. 나야. 그렇게 썼던 거 맞겠냐? 주인공은 나야. 뭔 아니야? 주인공은 나야. 아니지. 야, 그냥 신동이 아까 했던 얘기 계속 하자. 아, 일단 꽃미남 연쇄 테러 사건 했고 그래? K-방송에서 뭐라 저녁 10시에 했던 싱글팝 하는 열애죠. 오지우씨가 시청률은 얼마 안 나왔죠? 시청률 한잔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워낙 미니 시리즈였다는 거. 아, 그랬죠. 뭐 단편, 실력부자. 했다는 게 중요. 역시 성민이랑 나랑은 진짜 연기자구나. 내가 상한다. 근데 너는 예선이야 지금 본인이 제일 없잖아. 아니, 나 여기 미스 본부에서 하는 타짜란 드라마가 있는데 어? 그 타짜란 드라마에 OST 부르는 거. 솔로로 OST 부르지. 아, 그거야. 뭐야? 야, 신동이 그것도 노래하는 거. 신동이 형이야. 탑짝 나갔었어, 탑짝. 맞아, 그거 OST. 나 연기했었어. 드라마 잘 됐어. 연기했었어. 나 그거. 노래에서 성탄극. 야, 나 유치원 때 나 유치원 동방 박사 올렸어. 너 원숭이야. 이거 진짜 미안한 얘기인데 경력으로. 원숭이야 백설윤이가 뭐야? 원숭이야 백설윤 만들어냈어. 거짓말이. 원숭이야. 원숭이가 여기야. 나는 어째 사극은 연기력이 있어도 기회가 아직 안 왔던 것 뿐이지. 나 항상 연기 소라고 있어. 난 내 인생 연기 때문에. 아, 그건 연기라고 하는 게 아니고 거짓말. 난 진짜 연기 연습을 하고 있다고! 야, 우리가 뭐 현대음을 찍어. 난 하고 있다고! 알았다고! 나 지금 화난 연기 한 거야. 출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것이 친구. 다 출연하고, 네. 나는 그냥 이천원 씩만 찍어줄게. 난 진짜 연기 연습을 하고 있다고! 난 하고 있다고! 알았다고! 나왔던 그 사극의 뭐 대사를 보여줘도 되고. 사극의 감정은 또 틀려요? 틀리지. 호흡이 다르다. 모르는구나. 에어컨 끼고 호흡을 모르는 거야. 왜 뭐가 틀려? 아니, 대사체나 말투나 이런 게 틀린 거지. 호흡이. 그래, 성민이 봐. 성민이 나 할 줄 안 나, 이 자식. 뭐 하는 거야? 아니야, 나 아주 비슷해. 그냥 옷만 다르게 입을 뿐이야. 옷만 다르게 입고 시대만 다를 뿐이야. 대왕관만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 할일 뭐 해. 왕자 어디 갔다 왔냐? 이거 아니잖아. 그래. 그러니까 그 시대가 다르니까. 자, 그럼 자기 느낌대로 그 사극의 느낌을 한번 살려보자. 일단 지금 제작진 하나 내놓은 게 허준의 우리 이면식 선배님 우리 이모근 역할. 허준이 하는 그 역할을 누가 한번 해볼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허준이. 호준이! 호준이! 아유, 아유! 죄송해요, 죄송해요! 안면식
선배님 거기서 발음 되게 어, 맞아. 그런 식으로 표정에 표정 해봐 표정. 홍선이 홍선이. 야, 맞아 맞아. 야, 맞아. 맞아. 지금 맞아. 이거는 약간 좀 약간 지금 없어 보이게. 없어 보이게. 어? 큰일 났다. 나는 아무나. 아니. 이면지 서민이 없어 보인다고 얘기한 거잖아. 나 발뺄했어. 나도 발뺄했어. 이게 되게 정을 좋아했던 캐릭터였기 때문에. 내가 아무나 봐. 그러니까 입술을 떨어줘야 돼. 재미도 웃고, 감동도 웃고. 주몽왕자님을 배야겠다. 빨리. 주몽왕자님. 이거 신영 누나가 진짜냐? 신영이가 단어던데. 나는 이걸 직접 못 보고 신영이 누나가 하는 것만 봤어. 나온다 맞는다 간다. 온다. 주몽왕자님. 잘한다. 너 했어. 주몽왕자. 자 그럼 뚱뚱이 한 말 해보자. 신영 못해. 이건 진짜 어려워. 중요한데. 아프냐? 예. 나도 아프다. 날 아프게 하지 마라. 가장 중요한 건 멜로! 아. 사극 멜로! 이거 상대역이 우리 하시원 누나였잖아. 우린 좀 빼줘. 우리나라 하는 것처럼. 아, 그 뜻이지? 자, 누가 먼저 해볼래? 이번엔 성민이? 자세가 중요해, 진지하게 할 때. 이거 삐지도 좀 깔아주셔야 되는데. 나 아프게 하지 마. 아니, 하고 있는데. 왔어요. 야, 오케이, 왔어. 나 못하겠어. 못하겠어. 하지만 그럼. 아니, 잠깐 못하겠어. 진짜 못하겠어? 한 번만. 레디. 액션!